그 다음 주에 다루는 내용이 내가 지금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의 일종의 답이 될 수는 있지. 하나의 어떤 측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모든 whole answer,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부분을 다 아우르는 답이 되거나 그러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약간 이좀 광범위하고 이제 깊은 어떤 질문들에 대한 답은 한 가지로 나올 수는 없고 한 가지로 이렇게 딱 귀결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한 학기 동안 이렇게 이 강좌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이 세상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사유를 한번 해보자는 거지. 구체적인 실체와 그리고 철학적인 사유와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그 결과물들과 이제 현실적인 도구들을 이용해서 그것들 사이에 유대 관계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 얽히고 설켜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 우리가 고민해보고 그것들을 다뤄보자는 데이 취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본 경우와 해서 해보지 않은 경우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용 수학이라는 것 자체는 이 세상에 쓰이고 있는 실제적인 쓰임의 어떤 수학들을 보는 건데, 그러려면 가장 전제적인 게 뭐냐면 수학적인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 실용 수학에서 중요한 거는 이 실제적인 쓰임의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좀 안타까운 게 고등학교의 어떤 실용 수학 책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 그 껍데기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냐면 실용 수학의 내용이 거기서 이제 쓰이고 있는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만 딱 이렇게 나열 되는 거야. 한마디로 이제 그냥 뭐냐면 전형적인 우리 한국의 주입식 사고를 위한 그런 교재예요. 그래서 결과들만 쭉 나열돼서 이거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이런 거 알아라. 그러면 그건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리스트를 주고 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질이 아니거든. 실용 수학에서의 그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용 수학은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제대로 이거를 하려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이 수학이잖아요. 수학인데 실제 쓰임의 수학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어디에서 쓰이냐면 세상에서 쓰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실용 수학을 제대로 하려면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세상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거기에 어떻게 쓰이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수학적인 테크닉이 들어가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수학적인 것들이 이 접목이 돼서 이렇게 쓰이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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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냥 나무 이파리밖에 안 되는 거지. 현상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현상적인 것들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필요하다거나 그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들 필요하지. 근데 껍데기만 있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교육이 항상 그랬던 거지. 항상 뭐 계속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껍데기 결과들만 보는 거잖아. 그래서 그 결과들만 암기하고 막 그것들 얼마나 잘 아느냐. 그래서 그 껍데기 하는데 본질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양은 많이 아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고등학교까지는 뭐전 세계 인류지만 대학교 이후부터는 전 세계 아류로 이렇게 다운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감이 떨어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를 알더라도 깊이 있게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많이 아는 게 중요해. 얕고 많이 아는 게 물론 그런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들을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우리나라처럼 지금의 어떤 학문처럼 실제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창의적인 인재와 융합하는 인재를 키우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이렇게 교육, 초중고 교육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그 인재를 찾으려면 지금 이 강좌처럼 이게 깊이 있게끔 들어가야 돼요. 철학적 사유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이라는 거는 그 밑에 본질, 근본적인 그것들, 근본적인 사유가 밑바탕이 된 걸로부터 나와야 새로운 창의적인 그런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밑에 본질까지 가지 않고 껍데기만 아는 상태에서는 창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창의를 해본 사람이라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 이런 거는 창조를 하려면 모방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모방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모방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방하는 건 쉽죠. 껍데기만 아는 거. 근데 모방으로부터 창조로 가려면 그거를 왜 모방이 이렇게 했고 이런 것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철학적 사회까지 다 알아야 그걸로부터 응용하고 변형을 할수 있는 거지. 그냥 이 모방하면서 약간씩 바꾸는 건 가능하지만, 예, 본질적인 것들을 로부터 바꿔내는 거는 깊이감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 실용수학을 하려면 일단 뭘 알아야 되냐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어떤 수학적 어떤 테크닉이 필요하고 뭐 수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좀더 잘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 수학적인 테크닉들이 탁탁 이제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수학이라는 건 물론 이제 순수 수학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응용수학이라는 건, 실용적인 수학이라는 건 세상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같이. 그죠? 세상과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세상이 있고, 거기에서 이 실용수학이 이제 얹혀져서 이렇게 해서, 예, 플러스 알파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본질적인 이해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방금처럼 이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대. 근데 아까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어떤 상품화하고 이런 경우에도 거기에서 이제 그런 거죠.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 인간 인격화, 그다음에 이제 상품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도 그것들을 다루는 방향, 이런 것들이 다 수학적인 어떤 툴들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체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내에서 이것들 이제 상품을 다루기 위해서 어떤 효율적으로 하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수학적인 이 역량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뭐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이제 좀더 나은, 예, 그죠? 그좀더 나은, 예, 좀더더 좋은, 좀더 최적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것들이 자꾸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나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수학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들이 왜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 내에서 이렇게 좀더 나아지려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슥슥 스며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내가 이번 이제 실용수학 강의 때 항상 하는 얘기들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선행이 되고 그게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그때 이제 이게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했을 때만이 이것이 이제 창조형 인간, 인재, 그리고 융합형 인재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 여러분들이 사고하고 사유하고 그걸로부터 이제 이그 논리적인 그 특성을 갖춰서 이렇게 뭐 체계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들인가 융합적인가 다른 것과 융합되고, 융합이라는 게딴게 아니에요. 뭐냐면 전 세계 이 세상이라는 건다 얽히고 설켰단 말이지. 그러면 거기서 어느 하나가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그죠? 그러면 다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됐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뭔가를 배울 때 항상 다 따로 떼놓고 독립적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와 얘들이 연결이 안된 것처럼 배운단 말이죠. 예. 그거 자체가 이미 이제 융합을 배제를 시킨 거지. 그러니까 원래 본질은 융합되어 있는 건데, 그죠? 하나의 그건데, 이제 한꺼번에 하면 너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배워놓고 그거를 나중에 이제 합치는 작업이 돼야 되는데, 그것까지 연결이 안 되는 거지. 예, 그것까지 연결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를 배울 때 깊이까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가다 보면 이 사이에서 이점 이게 만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이게 여기도 연결되고 연결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이 사이에서 이 뉴런이 이렇게 막 얽히고 섞여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뇌가 이제 활성화되면 막 이렇게 점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뭐할때 여러 가지 이 뇌의 다중 영역들이 확 이렇게 활성화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것처럼 그 여러 가지들이 얽혀 설켜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거 하면서 이것들이 다 건드려지는 거지.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 학문이나 이제 어떤 사고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낙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걸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뭐 장점이자 단점인 거죠. 우리 그 한국 교육에서. 그래서 어쨌든 각각의 그것들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예, 그죠? 예. 수박 겉핥기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것들만 좀 더 뿌리까지 이렇게만 해주면 그것들이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 그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어느 정도 얽히고 설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융합적인 사고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지금 이거 파고들다 보면 내가 한 질문들, 이제 뭐 상품을 어떻게다. 이러면 이게 지금 전 분야를 다 건드리게 돼요. 실제적으로. 뭐 생각해보세요. 어떤 것들이 상품이라면, 기본적으로 그러죠. 인간이 상품화 될 수 있느냐. 이건 뭐 철학적 사유인 거죠. 그러면 과연 인간을 이 상품화 하는 것이 이제 타당한가 아닌가. 예. 이런 거는 이거 도덕적 그런 것이고, 그러면 상품화해서 다루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가? 예, 그죠? 어떻게 해야 돼? 뭐 경영, 그리고 경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재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이제 금전적인 부분들, 이제 자본적인 그런 부분들. 그냥 그 다 건드려지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 그것들을 이제 다루기 위한 도구들로는 이제 뭐 자연과학에 있는 툴들이 막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죠? 물리적인 법칙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지. 그죠? 예. 그리고 이것들 사이에서 이제 상품이니까 어떤 심리적인 것들이 들어가겠죠. 우리가 상품을 사거나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모든 것들에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모든 전 분야가 다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를 좀 이렇게 제대로 파면 다 건드려지는 거예요. 실제. 예. 그런 식으로 몇 개만 건드리고 나면 이 다양한 분야를 다 어느 정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융합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거고, 융합적인 인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몇 번씩만 이렇게 해보면, 아, 이게, 그, 따로 똑같이, 그러니까 나와 남이 같은 듯 다르지 않구나. 그리고 이게 완전히 독립된 그것들이 아니구나. 다 한 덩어리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걸로부터 이제 우리는 융합적 인재가 되는 거죠. 융합형 인재. 왜?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이 한 덩어리로 다 얽혀져 있는 거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이미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뭘 이렇게 할 때도 단편적인 사고를 안 하게 되지. 예, 다면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융합형 인재가 되는 거지. 예. 뭐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 융합적 인재의 어떤 퀄리티, 레벨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요즘에 뭐 장의적 융합적 인재를 위해서 무슨 저기 그 뭐죠? 그 코딩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 참 그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예. 실제 코딩에서 배우는 어떤 그런 기술 그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기존에 배우고 있던 뭐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그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뭐 예. 그것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돼. 그래. 언어를 배울 때조차도 거기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코딩이라는 그 과정이라는 것들은. 예. 모든 학문을 배우는데 그 과정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21세기 인재형이라서 해서 이제 이 코딩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 거기서 그러니까 얻어져야 될 그 역량들은 모든 학문을 배우는 과정 중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그걸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냐의 문제인데 대부분 이 너무 단편적인 그리고 주입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훈련이 안 되는 거지. 그래 놓고 이제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코딩을 한다는 건데 지금 코딩 교육도 지금 일선에서 하는 코딩 교육은 그거는 지금 21세기형 인재를 만들기 위한 코딩이 아니죠. 껍데기를 해서 결국은 기존에 그냥 수학을 암기식 하는 거랑 뭐 그런 거랑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하는 작업들은.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학습이 돼야 돼.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돼. 그러니까 학년이 어리다고 본질적인 접근이 안 된다.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에요. 예. 만약에 그렇게
만약에 그렇다면 팩트는 있어요. 왜냐면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그런 데서는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 그리고 걔네들 잘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만 그게 안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 기존 데이터에도 반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입장에서 대학교로 온 입장에서는 이그 실용 수학을 접할 때 실용 수학을 접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을 접할 때 이제 강의를 들을 때이 본질적인 사유, 철학적 사유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적어도 대학교 수준이면 그런 사유를 하는 것들이 대학교, 그러니까 대학생의 레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생이면 이 정도 수준의 퀄리티를 유지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대학교의 퀄리티를 낮추면 안 돼요. 대학교의 퀄리티는 대학교 수준의 퀄리티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대학교육이 정상화되는 거고, 예. 대학교는 취업기관이 아니에요. 취업 전문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 학문을 완성을 하고, 인격을 완성, 자아를 완성하고, 그런 목적으로 이 대학이라는 게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접근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유능한 인재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리더가 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이 인재들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예. 그죠? 그래서 껍데기를 핥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뭐냐면 단편적인 지식들은 컴퓨터가 더잘 알아요. 그러니까 책에 다 나와 있는데. 그리고 컴퓨터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울 필요 없어요. 예. 그거 컴퓨터하고 싸워서 누가 이기려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컴퓨터는 사유를 못 한단 말이죠. 뭐 좀, 요즘에 뭐 인공지능 이렇게 하는데 인공지능은 그게 이제 흉내를 내는 거지. 이 사유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예. 물론 뭐 거기에 반하는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유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흉내를 내는 것이지. 그리고 걔네들은 창조를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리고 이 걔네들은 기존에, 그러니까 뭐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존에 있는 것들로부터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예. 물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뭐냐면 시스템적으로 오류를 집어넣고 돌연변이 같은 그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집어넣으면 가능할 수는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예,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자, 다시 가서, 예, 여러분들이 그 실용수학이라는 것들을 대할 때, 예, 실용수학이라는 강좌를 대할 때, 예, 단편적으로 어떤 신용만 하는 이런 데서 하면 여러분들이 얻어갈 거는 아주 작은 그냥 쓸데없는 그냥 학점뿐인 거지.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제가 얘기하는 거를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이 강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거 얻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얻어갈 수 있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본그 하면서 이 여러분들이 많이 얻어가고 싶으면 내가 지금 얘기한 얘기, 예, 이번에 한 얘기들을 좀잘 깊이 있게끔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하는 그래서 이 사유들을 계속 해보면서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얻어가는 거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강좌를 들은 친구들 뭐 극과 극으로 갈려요. 그래서 진짜 내가 좀 하는 그런 철학적 사유를 하고 좀 그렇게 좀 이렇게 하고 열심히 좀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한 친구들은 많이 얻어가서 아 굉장히 유익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어떤 애들은 와 이런 강좌를 내가 왜 듣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강좌는 기본적으로 오픈돼 있어요. 오픈돼 있고 이 확장적 사고를 하는 거지 주입식 사고를 하는 강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강좌는 확장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확장적 사고는 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주입해 줄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입하면 그건 집중지식 사고인 거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소수 정도만 주는 거고. 그다음에 바운더리와 이제 어떤 약간의 어떤 여러분들 훈련이 안돼 있으니까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이 울타리적인, 예, 그래서 이 어시스트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그, 아,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렇게
칭해주는 사람이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식을 전달하거나 이런 역할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이 강좌에서 이 바람직한 롤은 아니에요. 나의 역할이.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질문을 많이 던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사유하고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그걸로부터 느끼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정제화시키고 그걸 다듬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해봄으로 인해서 그거를 매주 하죠. 그래서 주제가 한 14개 정도 되니까 적어도 한 10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단 말이에요. 10번 정도는 이렇게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정도 해보면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확 성장하는 게 느껴질 거예요. 뭔가 변화하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살면서 뭐 여러분 내가 간간히 얘기하지만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려면 이 나침반과 지도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도라는 건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해를 할 때 지도가 있고 나침판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간단 말이죠.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인생에서 지도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아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예, 그죠. 그게 이제 지도를 아는 거고 나침판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 자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하고 싶고 이런 거 내가 특성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바로 내 나침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방향성, 나의 생긴 게 나의 자극이 어느 방향, 동쪽을 향하고 있는지 서쪽을 향하고 있는지 이것이 나의 그 특성과 성향이거든. 그래서 그 특성에 맞춰서 그 지도상에서 어디로 갈지가 딱 정해지는 거지. 그러려면 나의 자신에 대해서 탐구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탐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기에 가장 좋은 강좌가 이 강좌라는 거지. 그래서 이 실용수학이라는 건 세상에 대해서 두루두루 알아보는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항상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계속 사유를 해본단 말이지. 내가 계속 질문을 던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기 위한 세상의 맵핑 맵과 그 다음에 나 스스로를 알 수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이제 나침판 그죠? 이런 두 가지를 찾는 작업을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나면 그죠? 여러분들이 아 뭔가 조금 느낌이 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내가 이 강좌에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반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뭐 학점을 잘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강좌를 충실히 이행하고 뭐 이런 것들이겠지만 근본적인 그러니까 에센셜한 어떤 나의 이제 그 견지는 목적 골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나침반과 맵을 이 얻는 거 예. 거기에 내 취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앞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 이 내용이 이렇게 긴 거는 이 강좌가 바라보는 취지와 취향과 이런 것들이 내가 중간중간 강좌 이렇게 하면서도 중간중간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내가 그래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예, 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예, 좀 길게 예, 여러 번 예, 얘기를 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